네, 네 번째 과제. 네, 다섯 번째 출전 선수 119번 손상원 선수입니다. 네, 손상원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네. 따라서 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겠죠. 네. 네, 손상원 선수 네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집중해서 루트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요. 네, 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네, 스타트 지점 앞선 발을 올려봤는데 여의치 않았고요. 네, 김자비 선수와 비슷한 동작 같았는데 조금 네. 더 달랐어요. 자, 손상훈 선수 이제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까? 예,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과제에서 손상원 선수가 경기 도중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네 번째 과제는 어떻게 풀지가 기대가 되는데요. 두 번째 시도 이어지겠습니다. 이제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좀 감을 잡았나요? 네. 아, 네. 양손을 잡고. 네, 이게 의도했던 네. 네, 동작이었죠. 네, 손상원 선수. 네, 오버행까지 네, 안전하게 네,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발 홀드. 다음 슬로퍼 홀드까지. 아, 네. 이렇게 되면 네, 두 번째 시도만에 손상원 선수도 네, 성공을 해내나요? 네, 다음 완등. 네, 손상원 선수. 네, 두 번째 시도만에 네, 김자비 선수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냅니다.